Dito na ako sa unang araw ng school namin. So dito takip tayo sa third floor. Takip tayo. So malapit lang to sa train station. So yan lang, ilang hakbang lang train station. Yan yan o, oh, yan building na yan. Yan train station yan. Jamshel Naro. So andito na kami. Andito na ako. Ayan, third floor. So, pasok ako. Pasok na ako. At dito na yun. So, salamat. Ito. So, ayun. Dito na ako sa school. Ito. Annyeonghaseyo. So yun, my classmate. Hello. Hello. Oh, sanda. Ito. Yan ang aming teacher. Sagin mo na yung goya? Yeah! Dito na ako. Yan mga classmates ko. So yung pangalangin nyo ko guys. Pangalangin nyo ko. Pinay ka ate? Pinay? Ah, tayo. May kaano kong ano, Thailander. So, yun. Abangan nyo mamaya. This is my first day.결혼? 네. 네. 어? 결혼? 한국 결혼이요. 아, 아. 네, 네, 네.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요. 네. 그렇구나.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요. 결혼. 사우스 와이프. 네. 주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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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크리스타는 브라질. 오. 네. 페루. 아, 페루, 페루.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황미춘이라고 합니다. 어, 황미춘이에요. 황미.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 왔습니다. 제빵. 아, 네. 아, 네. 네.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주부예요. 네. 네, 주부 되기 전에 일본에서는 뭐 만화 그리고 만화. 네, 네. 네. 자이니스. 자이니시야, 자이니스. 만화. 카툰. 아, 예. 카툰.
그거를 갈등.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만화라고 해. 일본에서는 망가라고 그러죠. 아니면 망가. 망가. 한국에서는 만화. 네, 같이. 네. 아,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예. 애니메이션. 맞아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인 드라마군요. 어, 그 대만이니까. 몽골. 사린 사 사리나 사린 사리나. 네. 한국 사람의 남편이? 아니요. 아, 몽골? 아, 네. 그러면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고 한국 회사에 있어요? 아, 그러면 한국 회사 때문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 네. 반갑습니다. 몽골. 네. 어, 네. 사리나.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공부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페이스 투 페이스 못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했어요. 그때 이제 잠깐 수업을 하다가 일이 있어서 바로 나갔어요. 그래서 어, 몰랐는데 어, 갑자기 들어와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제 어, 롱타임 하고 있다가 다시 수업하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어, 지금 학생이죠? 학교? 아니었나요? 그때 학교 다니지 않았나요? 9월까지 졸업. 아, 졸업했어요? 아직 9월. 아, 9월에? 아, 지금 어디 학교 다녀요? 학교? 학교. 학동이요. 학동. 학동? 네. 어, 학교 이름이 뭐예요? 유니버시티? 아니에요? 어, 네. 그, 지금 우리 낮에는 그렇게 못하는. 그, 저녁 때, 오늘 수업 있어요. 1단계 수업 있어요. 아, 0단계. 안녕하세요. 저는 태원입니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메리 아니면 마리입니다. 어, 한국 발음은 마리라고. 메리. 아,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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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한국에 2019년에 왔습니다. 2019년부터 저는 한국 회사에서 일했어요. 무역 회사에서. 아, 무역.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지, 대표지. 안녕하세요. 저는 나혜입니다. 라디오에서 왔어요. 그리고 주부예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Housewife from Brazil. 아, 브라질. 여러분 이름 들었어요? 네. 못 들었죠? 네. 아, 예테라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들었어요? 아니. 못 들었죠? 네. 어, 그냥 나만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못 들었어. 어, 한국 발음으로 하면 나희만이에요. 그죠? 나희만. 나희. 나희. Oh, sorry. 나희. 한국은 참 이 빨간 글씨로 이름 쓰는 안녕하세요. 저는 차타라타입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주부예요. 네, 주부. 주부가 아니에요. 어, 다시 설명. 세테라다. 세테라다. 아, 세테. 세테라다. 라다. 이걸 한국 표기로 하는 거예요. 세테라다. 그 다음에 태국이에요. 태국에서 태국. 왔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이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주부예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인이에요. 제인. 어, 인도네시아. 어.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오기예요. 어, 저 베트남 사람이요.
초보예요. 초보. 네. 막 아사와는 코리안스. 오기예요. 이름이 오기. 레벨 1은 이 레벨 1은 인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18명이었는데 거의 다 레벨 2로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레벨 2는 11명이 이제 했는데 아무튼 할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쓰기는 필기는 여러분들이 잘 봤어요. 필기는 잘 봤는데 레벨 2에서 말하기 점수가 25점이에요. 말하기 점수가 스코어 네. 25점인데 이 25점 중에 10점을 오버한 사람이 두 명밖에 없었어요. 다 25점 중에 1점, 0점, 2점, 5점 그래요. 말하기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때 나 얘기해보세요. 우리 여기 어나다 선생님들이 무서웠어요. 말하기. 그래서 우리 크리스티나도 크리스톱 수업할 때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수가 2점인가 3점밖에 안 됐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